제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요. 이 지혜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편에서 번역한 내용이고요. 원래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말한 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듣는 마음은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청득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이죠. 잠언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망을 자주 들으면서도 목이 고다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패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은 기회요, 은혜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목이 고자서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들을 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책망을 기회이자 은혜로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통치자는 뇌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난한 자의 형편을 헤아려주고 억울한 일 당한 이들을 신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통치자를 견고하게 지키시죠. 통치자가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에 평안이 임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 앞에서 정의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첨하기를 좋아하고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노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입술과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훈련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경건의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자는 이웃의 노를 그치게 하고 미련한 자와의 다툼에 휩쓸리지 않으며 노를 억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불규칙적인 리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경쟁하고 이기는 것만을 추구하면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며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의 눈에 동일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즉, 생명을 공평하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갑질 논란은 날로 심해지고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멸시와 냉대받는 이들을 방관하지 말고 나 자신과 동일시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 국한된 찬양과 경배는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마음의 빗장을 열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들음으로 배우고 배움으로 삶을 이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 좋은 것은 아니죠. 거짓 가르침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듣는 것에 거룩한 필터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의 교훈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마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